저건 설마... 역시나... 강님아... 저리 가! 강님아! 조한! 가라, 벨라! 대체 누구야? 미나, 미나를 살려줘.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널 건강하게 낳아줘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오셨군요. 이 아이가... 네, 이 아이가 미나예요. 걱정 마세요. 아픈 거 꼭 다 낫게 해주고 행복하게 키우겠습니다. 조인! 이건 나무고 이건 새야. 미나야, 어떡해? 우리 미나 한동안은 건강했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 미나가 여기 원장 선생님이 미나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며칠이나 살려냈다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잘 오셨어요. 제가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미나 꼭 살려낼게요. 미나야, 넌 수술만 하면 금방 나을 거야. 정말? 나 간호사 언니가 참 좋아. 수술을 못 하신다니요. 약속과 다르잖아요. 원장님, 안 돼요. 미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네. 원장님마저 포기하시면 우리 미나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제발요. 알았네. 수술은 일단 진행하기로 하지.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미나 수술? 그렇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미나 수술하는 날인데... 선생님!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용서할 수 없어. 끈질. 잠깐만요. 선생님, 약속은 안 돼. 미나. 설마 신비야, 미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여줘. 알았어. 나와라, 추적의 거울. 미나야, 정신 차려. 미나야, 누구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안돼, 안돼. 선생님, 지금 당장 미나 수술을 해주세요. 바보 같은 소리. 실패할 게 뻔한 수술은 진행할 수 없어. 하지만 미나는... 게다가 지금은 이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어버렸어. 장비도 작동이 안 되고 수술에 필요한 혈액도 구하기 힘들 거야. 혈액? 큰 수술을 할 땐 환자와 같은 혈액형의 피를 계속 수혈해야 돼. 미나 혈액형이 뭔데요? B형이다만. 그럼 제가 헌혈을 할게요. 저도 혈액형이 B형이에요. 초등학생은 아직 어려서 헌혈을 할 수 없어. 그보다 넌 대체 누구지? 누구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저는 그냥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도움은 필요 없다. 하지만 선생님! 병원을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줘. 그러면 수술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작동될 거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 제발. 선생님, 어떻게 되었나요? 미나가 잘 버텨주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나야! 그래, 자네가 맞았어. 미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더군. 감사해요. 내가 아니라 이건 이 소녀에게 감사하는 게 맞을 것 같네. 고맙다. 네 덕분에 미나를 살릴 수 있었어. 아니에요. 미나가 잘 버텨줘서 그런 거죠, 뭘. 고마워. 미나야, 네가 잘하는 모습 지켜볼게. 언제까지... 진짜 무서웠어. 파리야, 어? 넌 괜찮아? 괜찮아. 강림이가 그새 사라져버렸네. 강림아. 저리 가!